Hey, hello everyone. Hello everybody. Nice 오늘, to meet you. 오늘 티처, 그 정재열 티처, and 비동 티처. Hello everybody. Hello. Hello. 다크 파이터님. 2005 또. 어둠의 싸움꾼 약간 네. 저랑 비슷하네요. 어, 약간 어둠의 싸움꾼이네. 입술이 제대로 싸웠잖아. 입술이 제대로 싸웠어요. 제가 기습 뽀뽀하면은 못 피해요. 사람들. 그리고 그 안 보여가지고. 아, 아 남자분이 첫 연애면은 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처음인데 어떻게 벌써 우리만 형 이렇게 해서 이러냐고. 그건 아니에요. 아니, 뭐, 너 이래? 아니. 승희 오빠 이래? 실수했다. 아 일단 김현 형님 오오오오 시작? 오오오오오오오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른들이랑 좀 술 먹었던 경험이 있는데 한 분 어른의 와이프분 이 전화가 왔는데 여기에 저장이 울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다른 어른들이랑 저랑 같이 너무 그거 보고 웃었거든요. 한 분이 엄청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넌 나이가 그렇게 돼가지고 뭐 그렇게 잡혀서 하냐고. 우렉이라고 그러면 전화 쫄러 가서 날로 만다고 그러고 그 뭐라고 하신 분 핸드폰을 검사했거든요. 마이 퀸 이렇게 아 마이 퀸 아, 네, 아 시끄럽습니다 진짜로. 우렉이가 나왔네요. 우렉이가 나왔어요. 마이 퀸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친구 생기면 이름으로 저장해놓거든요. 아 진짜로 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는 아 애칭이 베이비잖아. 난 진짜로 그냥 말 안 들으면 진짜 베이비! 저한테 이러니까 저한테 반 죽어나거든요. 네? 가만있다. 지금 오빠 시계 차셨네요. 전 시계 찬 사람한테 설렜는데 두 분은 저같이 하나에 꽂혀서 좋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저는 오. 저는 안경. 안경 맞아. 예 안경 패티시 거든요. 뭐 패티시야. 아니야. 제가 그 야동을 보는데 AV에서 어떤 여자가 안경 우리들만의 비밀? 우리 천명끼리만 비밀이야. 아마한테 얘기하면 돼, 대신. 아, 창피해. 남친이 관계를 너무 하는 건 정상인가요? 전 관계를 결혼 후에 원하는 거라. 아, 지극히 정상은 맞아요, 근데. 아, 그렇다고 송시여인님도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서로 다른 거죠? 네, 다른 거죠. 네. 그거는 대화를 통해서 조금 맞춰나가죠. 좀 어려운 거 같아요, 그 부분이 진짜. 그냥 다른 거잖아, 서로 뭐 양보할 그게 없잖아. 어떻게 반만 할 수도 없어. 아내야. 아니 말 맞잖아. 아, 반만 할 순 없잖아. 반만 하는 방법도 괜찮은데. 반만 어떻게 하는데요? 아니야. 옛날에 서로 술 좋아하는데 남친은 술 마음대로 먹고 저는 못 먹게 하는 심리 설명해 주세요. 제이알 오빠 짱. 설명해 주세요. 아 진짜 설명할 말 지금 머릿속에 설명할 말 생각났거든? 근데 설명은 뭐예요? 대답은 얘가 잘하는데 아 해. 그러면 하지 마요. 에이 막말로 그냥 그 술 많이 먹는 거? 제이 오빠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짱인 그건 말이야 짱인 제이 오빠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는 내가 알려줄게. 그거는 왜 그러냐 걔는 참 나빴다. 자 들었죠? 자 그런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 고백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처럼 친구로 남기는 게 좋을까요? 사귀었다가 차이면 친구로도 못 남으니까 그거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고백하는 게 저는 무조건 맞다고. 무조건 고백해요. 무조건. 좋아하는 마음을 그쵸. 어떻게 그렇게 합리화시켜요? 좋은 건 좋은 건데. 그쵸. 기동재열님 끝말잇기로 이긴 사람에게 10,000원 후원합시다. 알아서 나누시길. 에이 그런 거 안 해도 돼. 괜찮아. 아니 내가 질게. 그래. 반반 나누자. 그래. 그렇게 가자. 너 먼저 하나 해봐. 권기동. 통. 아. 줬어? 아 줬어 아 모르겠다. 후원해주세요. 내꺼 이동오빠가 제열 아저씨보다 더 훨씬 나은 아니 잘 익었다. 아 잘못 익었다. 제열오빠 기동오빠보다 더 잘생기고 멋있고 귀엽고 아이씨 잘못 잘못 익었어. 기동오빠 세상 큐티 뽀짝 다 하십니다. 사랑해요. 순 한 번만 잡아보고 싶다. 일로와 손 잡자. 응 잡아. 응 여기 엄마 여기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잡아줄게. 야 너네 악플 달지 마 죽어 이씨. 왜 누가 악플 달았어? 아니, 누가 그래? 우리 기둥이 누가 그랬어? 맨날 나한테 뭐라 그러잖아. 그건 네가 나도 착하게 좀 해주던가. 그거 맞아? 그거 맞아? 남자분들은 오줌 쌀 때 그것을 잡고 싸요? 정말이에요? 아니죠? 아, 보통은 잡고 싼다고들 하더라. 보통 잡나? 몰라. 난 안 잡지. 난 이렇게 하고 싸지. 이게 잡으면 너무 커. 이렇게 잡고 싸야 되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 작아서 잡으면 손에 묻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 그냥 이렇게 하고 싸. 너 같은 경우 어떻게 싸? 나 같은 경우 어디 있지? 이렇게 싸. 나 같은 경우는 보통 화장실 나가서 싸. 근데 여기까지 안 갔어.
그런 느낌으로다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 누굴 제일 존경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핫도그TV의 권기동님. 저는 네. 이름을 모르는데 네. 그 핫도그TV의 오른쪽에 나오시는 분. 아, 그 입술 검은 새끼? 아, 그 새끼 굉장히 싫어요. 너무 싫어요. 오케이.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실제 모습과 방송 모습이 너무 다르다. 예, 네, 그거 진짜 컨셉이 지려요. 네, 아 진짜로 좀 꼬맹이 싫어요. 남자는 대부분 장발 좋아하던데 그냥 여자면 되지 않나요? 에이씨, 그냥 여자라고 되는 거 있어? 그냥 여자면 되는 거 있어? 그건 아니지. 그럼 여자는 보통 키 큰 거 좋아하던데 그냥 남자면 되나요? 이거야? 그럼 얘는 남자도 아니야? 야, 그렇게 말하지 마. 내 친구 섭섭해. 진짜 컨셉이 지려요. 네. 그래갖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옛날 코바 같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그 변태들이 지어낸 얘기예요. 접시물에 코바 같다 막 이런 말. 물에 코바 같다. 같다. 그러니까 코를 따르려고 하고 그만. 물 접시물 그만. 코바 같다. 그만. 야, 안 얘기 그만. 주모 나에게 물을 데려가거라. 네. 이 곡동 사약을 바꿔라. 너는 개참이들의 마음을 울린 채 공기도 사랑할 거라. 예! 알겠습니다! 텐션 왜 이래? 꼴딱 깨고다! 야, 이거 술 아니지? 야, 술 찬 거 아니야?